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창TV의 창입니다. 아, 오늘 여기 명동역 3번 출구에 왜 왔냐? 그리고 이 많은 외국인들이랑 왜 왔냐? 바로 전국, 전 세계 글로벌하게 한번 남성호르몬 수치를 재러 왔습니다. 남성호르몬! 남성호르몬!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남성호르몬 수치 몇 나올 것 같아, 솔직히? 독일! 지금 나이층이니까 좀 낮게 나올 것 같지만 자신감 있습니다. 높게 나올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는 28살입니다. 28살? 28살이요? 엄청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와, 젊어서 나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영국 아재니까 엄청 낮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전 36살이요. 36살? 와, 완전 아재예요. 영국 아재. 저는 태국 대표. 저는 33살이니까. 근데 저는 낮은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한국 대표라면 너무 불공평하고 한국 대한민국 망신이니까 한국 대표로 여기 트포이 이준호가 왔거든요. 제가 한국 대표로 나왔고요. 전 32살 한국 사람입니다. 32살? 네. 한국 나이 서른. 서른. 서른 살. 예, 연령대가 좀 있어요. 맞아, 있지. 아, 제일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기. 일단은 막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나가서 일단 저기 투르맨 가서 한번 남성 수치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아, 가시죠. Let's get it. 가야 돼요? Let's get it, bro. 우후. 좋아요. 아, 진짜 남성 수치 또 감사합니다. 일단 뭐 준비됐어요? 다들 오케이? Are you guys ready for the check the level?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피 먹는 거예요? 피 뽑아야지. 뽑아서 블러 테스트 해야지. 엄청난 근손실 나요. 그러니까 근손실을 감수하고 일단은 오케이. 효과를 얼마나 받지 한번 봐야지. 그래서 이분을 위한 위생이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예, yeah, let's get it. 일단 파이팅. 확인하러 갑시다 한번 일단은. 가자, 첫 번째 가자. 백인부터. 가위바위보. 백인 원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래. 원래 주인공이잖아. 가위바위보자. 자, 가위바위보. 오, 자, 가위바위보. 나 이거 존나 못해. 아이씨. 자, 가위바위보. 찬스 둘이. 역시 외국인들 못해요 이거. 무비. 역시. 이리 와봐. He's cheating. 거짓말쟁인. Come on. 가위바위보. Fuck yes. Jesus. You see that? 지금 지금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녕. 나 혼자 가게? 혼자 가야지. 괜찮아요. 아, 네. 네. 결과가 너무 기대됩니다. 아, 어떻게 결과를? 네, 일단 저부터 알려주세요. 지금 남성 호르몬은 3.3이 나오세요. 3.3이요? 네. 아, 조금 늘었네요, 그래요.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를 체크했을 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는 전체 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리형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도 남성 호르몬 저하에 따른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남성 호르몬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유리형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다 네. 할 때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리형 남성 호르몬을 봤더니 7.3이 나오세요. 네. 보통 남성 호르몬 총량의 한 1에서 1% 내외 정도가 유리형, 그러니까 자유로운 남성 호르몬, 실질적으로 네. 일하는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7.3이 네. 나오시고 요거는 일반적인 30대 남성의 평균 수치보다는 약간 낮으세요. 아, 그것도 낮구나.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양이 낮기 때문에 그 유리형 남성 호르몬도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LHFSH. 네. 전체적인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호르몬을 만들려면은 뇌에서 호르몬을 만들려는 사인을 주게 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GnRH라는 네.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이제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네. 그게 LHFSH라는 이제 뇌 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또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LH는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고요. 네. FSH는 정자의 생산을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네. 네. LHFSH가 있는데 지금 안시원님 같은 경우에는 FSH는 평균적인 수치고요. LH가 약간 낮게 나왔어요. 정상 수준에 들어있지만 정상이 이제 1.2에서 8 정도가 정상인데 네. 1.9 정도. 예, 보통은 한 3, 4, 5 요 정도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LH가 낮으니까 남성 호르몬도 좀 낮게 나오실 거다. 근데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을 적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은 네. 남성 호르몬을 빨리 더 만들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죠. 네네. 그러면은 LH, FSH가 올라가요. 아. 근데 지금 몸에서는 아, 이 정도 남성 호르몬이면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세요. 이준호 씨라고 네. 트레인 포이닝 그 친구가 좀 궁금하긴 한데 아주 괜찮으세요. 오, 진짜? 야구하세요. 네. 남성 호르몬은 5.8이 나오시고요. 어, 유리형 남성 호르몬 12.5. 네. 이게 일반적으로 30대, 지금 딱 30대 초반이시잖아요.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평균적인 수치고, LH, FSH 다 정상적인 상황이시니까. 높네요. 네. 네. 크게 뭐 걱정하실 상태는 아니시라고. 나이 많은 형이란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저희 비네라고. 영국.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네, 저희가 성공현님 제외하고는 아, 84년생인가 36인가 그러거든요. 그 가장 좋으세요. 어, 진짜요? 네. 남성 호르몬 6.19. 와. 네, 6.2 정도 나오시고. 대박. 유리형 남성 호르몬 12.9. 오. 네. 그러시고, LHFS 다 정상적인 상태시고요. 와. 네. 그래서 가장 지금 검사하신 분 중에는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종에 관련해서 뭐 남성 호르몬 변화가 아, 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네. 궁금하실 텐데, 인종에 따른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큰 차이는 없으니까. 예. 일부 뭐 문헌에 대해서는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서 좀 높게 나온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데이터들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게, 예, 통용되는 결과. 바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제 브랜든이라고 그 네네. 친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가서 아 그런가요? 네. 네 남성 호르몬은 4.6이 나오고요 낮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뭐 평균 네 평균적인 거죠 평균적인 거고 네. 유리형 남성 호르몬 9.3이 나오시고 예, 딱 평균적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됐을 것 같아요 네. LH, FSH 다 문제 없으시고 네. 네 그래서 이분도 뭐 문제가 없으신 상태 아. 마지막은 뭐 코카시안. 코카시안이 네, 독일 사람, 네, 플로리안. 네, 플로리안님은, 남성 호르몬이 2.8이 나오세요. 어, 진짜요? 네. 제일 좀 낮으시죠, 지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다이어트를 굉장히 극심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체지방률이 지금 1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네, 2.8이 나오시고, LH, FSH도 정상 수준이지만 정상 중에 하위 레벨로 나와요. 그래요? 되게 의외인데? 이게 이제, 우리 위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뇌 위쪽에서 그 생산을 만들게 하는 호르몬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의미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급격한 체중 감소, 네, 과도한 스트레스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또 방송도 많고 네. 또 이 친구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극심하게 해가지고 네. 지금 왜냐면 4월달에 그 대회를 나가는데 네. 체지방률을 한 4% 5% 정도로 아 매일...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와...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